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실내 활동보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낚시 또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따르면 연간 낚시객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2만 톤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짜릿한 손맛을 느낌과 동시에 아름다운 풍경까지 눈에 담을 수 있는 낚시를 오래오래 즐기려면 청정한 바다가 유지되어야겠죠. 우리 낚시인들이 낚시를 사랑하는 만큼 해양 자원 또한 아낄 수 있는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오전 보시면 서해안 대부분 나쁨 들어왔고요. 남해안은 보통, 그 외 해역은 나쁨과 보통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오후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나쁨이 많이 보여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나쁨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안 각오도와 상왕등도는 물결이 1m까지 높게 일어 출주는 미루셔야겠고요. 그 외 국화도와 신시도, 하조도는 낚시하기 물이 없는 해왕입니다. 다만 국화도와 하조도는 대상 어종과 물때가 좋은 편은 아닌데다가 낮은 수온으로 나쁨 들어왔으니 참고하시죠. 오후에 접어들면서 하조도는 바람이 좀 더 강해지겠습니다. 초속 9m를 웃돌겠으니 무리한 캐스팅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보다 수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어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엔 낮은 수온입니다. 입질이 약할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나쁨 들어온 거제도 보시면 낚싯대 던지기엔 나쁘지 않은 파고와 바람입니다. 채비하셔서 나가시면 되겠고요. 대조기에 접어든 만큼 동료와의 물때가 좋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 남부를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는 초속 10m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날은 캐스팅은 물론이고 채비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오전 중으로 낚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나쁨 들어온 아야진항은 초속 11m의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낚시는 피해 주시고요. 같은 나쁨 보이는 포항은 물결 0.7m에 바람 초속 8m로 출조 가능한 날입니다. 다만 열기와의 물대압이 아쉬우니 어종을 바꿔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네 포인트 모두 초속 10m를 넘기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남해안과 마찬가지로 오전 중으로 낚시는 끝내주시고요. 오후에는 안전한 실내에서 여가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 연안 오전 보시면 김녕과 추자도는 파고가 1m로 웃돌아 무리한 출주는 피하셔야겠습니다. 서귀포는 물결 잔잔하고 뱅해동과의 물대압도 좋습니다. 다만 바람이 초속 9m로 다소 강하니까요. 낚싯줄이 바람에 엉키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후도 김녕과 추자도는 물결이 1m를 넘기겠습니다. 서귀포를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는 바람이 초속 9m로 웃돌며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낚시하실 분들은 비교적 바다가 평화로운 서귀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